홍어를 먹고 취한 날은 다음 날이 달라요. 이게 가족 식품이라서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홍어 삼합 드셔보셨죠? 네, 삼합. 응? 삼합. 네, 근데 삼합. 오늘은 준비한 게 사합이에요. 사합? 뭐가 추가가 되나요? 야채 무침이 들어갔는데 미나리가 좀 묻혔어요. 미나리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향긋함을 더해주는 거죠. 저 닭은 직접 잡은? 오리입니다. 그 팔굽혀 포기하는 거. 오리는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게 오리예요. 살도 안 찌잖아요.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 그렇죠. 오리탕으로요. 아니 저 임연수 선수가 깜놀했어요 지금 임연수 선수가. 임연수 선수가 잼을 빵 치시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은 게임의 반 선수가 됐고 또 요리를 잘하니까 또 요리계의 또 반 선수가 돼서 서로 다 씻는 효과가 있네. 아니 그래서 오리가 뭘 알려줄 거예요? 토란대 아세요? 토란대? 토란? 토란은 네. 알죠, 토란. 토란 안에 그 토란대를 말린 게 있어요. 그 토란대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 일단 콜레스테롤 이런 저하, 것들을 예, 저하를 시켜주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저하, 관절에 좋고. 나 피 깨끗해. 콜레스테롤 되게 깨끗해.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없대. 피가 깨끗한 거 아니야.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오리에 토란대를 넣고 국을 끓일 거예요. 토란대 오리탕. 아니 오리탕이죠. 광주 오리탕 워낙 유명한데. 그죠.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와. 자, 냉장고를 봅시다. 역시 이제 어느 집과 별과 상관없이 일단 집밥에 자신 있는 그러니까 또 전화도식 집밥을 또 이를테면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들이 많죠. 나 이거 좋아. 이런 오뎅. 어묵이지 이거. 네. 아부레기. 아, 맛있어. 이게 밥이랑 그냥 먹으면 난 저거 제일 좋아. 고추 먹으면 고추. 와우. 식당을 하잖아. 전라도에서 식당하는 게 가장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식점에 가서 김밥만 시키는데도 반찬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전라도식 어떤 그 밥상은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일단 상대방 압도하는 것 같아 그냥. 그치. 종류로 그지.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자기 맛도 있고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한 맛을 먹고. 자, 요거 숟가락 들고 비빔장 한번 비벼보세요. 조심히 익었어요. 떳떳. 아, 이거 뭐예요? 어그라나, 어그라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미역. 그 비빔밥 양념장인데 양념게장에다 많이 해요. 이거를 밥에 비벼? 네. 그 만약에 양념게장 개가 있다 생각해봐. 이 맛은 나잖아, 그지? 아, 맞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밥에 비벼. 그죠? 네. 위에도 뭐. 위에도 뭐. 이빨. 계속 입 벌리고 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약간 내가 보면은 아 여기서 단맛 내는 게 원인인 것 같아요. 단맛이 아니라 무슨 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 생강. 생강이야. 생강이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거 좀 잡아주고. 근데 이거 저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려라. 아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데.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생강,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 김치 국물. 김치 소, 양념은 김치 소 같은 거 넣을 때 하나. 아니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재직하게. 이거는 먹고 가야나. 자, 요거는 이거 뭐예요? 나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자,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예요. 요게 자, 요 위에는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십이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십을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먹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김치를 김치로 막아 놓는 거야. 그렇죠. 김치 양무지죠. 네. 와우. 엄마야. 와, 이거 소리부터가 맛있다. 밥 먹었어. 밥. 오야. 지훈이 봐. 아니. 아니, 바로. 아버지 한번. 바로 아버지 한번 가요, 바로. 못 먹게 해요. 아 진짜. 아 밥은 이제 그만 먹어요. 오늘 드셔야 돼. 맛있다.
이거는 약간 아 그래도 맛있다. 약간 익은 찜이에요. 아, 나는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김치가 김치를 보호하는 데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감싸. 잔김치로 잔김치로. 또 있어?